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진구가 키웠던 생물 탑3를 준비해봤습니다. 진구는 강아지부터 공룡, 태풍, 그리고 걸어다니는 나무까지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다양한 것들을 키웠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쫓아오는 강아지.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고, 도라에몽은 벽걸이 계집에서 엄마 몰래 강아지를 키우기로 하는데요. 먹이도 시간마다 잘 챙겨주고, 시간 맞춰 산책도 시켜주고, 바우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하지만 강아지 밥 주려고 매일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엄마에게 의심을 사게 되고, 먹잇값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심부름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강아지 키우고 있던 걸 엄마에게 들키게 되고, 엄마는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진구와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산속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많이 버려진 유기견들. 진구와 도라에몽은 동물을 버린 무책임한 인간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은 인간이 없는 시대로 가서 동물들을 살게 해주자고 하죠. 그렇게 3억 년 전, 공룡 시대보다도 더 전으로 가서 동물들을 풀어주고 진화 방사선 총으로 바오를 똑똑하게 진화시킨 후 무재료 햄버거 제조기의 사용법까지 알려줍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며 바오와 이별하는 진구. 그 후 바오와 동물들은 여기서 문명을 이룩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 뒤로 불과 천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바오와 비슷한 강아지를 만나서 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오를 회상하며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심각한 유기견 문제를 잘 풀어낸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초콜릿을 먹어버리면 사라진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과자목초라는 도구를 사용하자고 하면서 소를 키우듯이 초콜릿을 키우자고 합니다. 풀을 맛있게 먹고 있는 초콜릿. 공원에 나왔더니 아이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는데 진구도 우리 집 초콜릿 귀엽다면서 자랑하죠.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초콜릿이 축 처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 도라에몽은 먹이를 제때 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구는 새벽에 1시간마다 일어나서 먹이를 챙겨주죠. 그리고 도라에몽은 초콜릿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공원에 과자목초를 심어서 풀어놓고 키울 생각입니다. 다음날 가보니 초콜릿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진구. 그 뒤로 사탕도 키우고 롤케이크도 키우죠. 어차피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건데 정이 들면 먹기가 쉽지 않겠네요. 진구는 이슬이가 키우는 새를 보고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고 열심히 계란을 부화시키려고 품어보지만 졸다가 실수로 알을 깨뜨려버립니다. 진구가 불쌍한 도라에몽은 알을 하나 꺼내주고 알을 열심히 품는 진구. 그리고 알에선 뜬금없이 태풍이 태어나죠. 진구를 엄마처럼 따르는 태풍에게 태순이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태순이의 먹이는 뜨거운 공기. 진구는 태순이랑 산책도 하고 태순이는 진구가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기도 하죠. 엄마 도와서 마당 청소도 잘하는 태순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태풍이 상륙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밖은 강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진구네 집 지붕은 날아갈 듯이 덜컹거리고 아빠는 지붕이 날아가면 위험하니 수리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러자 태순이는 밖으로 나가서 진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가족을 위해 태풍과 싸우러 갑니다. 뉴스에선 갑자기 새로 나타난 태풍으로 인해 두 태풍 모두 소멸했다고 나오죠. 진구가 키웠던 생물 중엔 유일하게 죽은 생물이 되겠네요. 다음 생물은 뭘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